0135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화승코퍼레이션입니다. 화승코퍼레이션은 1978년 설립되었으며 동사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는 27개사로 자동차 부품, 소재, 산업용 고무, 종합무역 등으로 나뉨 자동차 부품 부문은 자동차용 고무 제품을 생산 / 판매하고 있으며 주 제품은 실링 프라덕츠 등임. 지배기업은 품질 경영 강화를 통해 현대기아차로부터 품질 5스타를 획득. 소재 부문은 CMB업계 최고의 설비 수준과 다양한 배합 기술력을 바탕으로 선도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21년 2월 산업용 고무 제품 제조 및 매매 부문과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투자 부문을 존속법인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 부문을 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 대시 2021년 3월 주 화승 R&A에서 화승 코퍼레이션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주 화승 T&C 북경화승공업기술유한공사 외 다수의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사업부문은 소재, CMB, TPE 등 산업용 고무, 컨베이어 벨트, 산업용 호스 및 시트 등 종합무역, 합성 고무, 원사 등 외 자회사 지분관리 등을 함. 재무 대시 자동차 생산 물량 증가에 따른 자동차 부품 매출 호조와 연고무 및 합성 고무 매출 증가, 종합유통업 및 유통업 부문 확대에 따라 지주 매출 증가한 바 전년 대비 외형 신장 대시 원가율의 하락과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이자 비용 및 외화 관련 손실 확대 등에도 유형 자산 및 기타 충당 부채 환입액 발생으로 순이익 흑자 전환. 대시 국내외 환경 변화에도 자동차 부품 수주 확보 및 연고무 및 합성고무 부문 성장, 자회사를 통한 사업 다각화에 따라 지주 매출 증가하며 외형 성장 이어갈 듯. 2023년 7월 18일 기준 장마감 화승코퍼레이션의 시가총액은 102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화승코퍼레이션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854위입니다. 화승코퍼레이션의 상장 주식수는 55만 1252주입니다. 화승코퍼레이션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화승코퍼레이션의 퍼은 8.2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7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5.0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75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5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1배, 396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4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37번지억 원, 100억 원, 43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08억 원, 마이너스 360억 원, 157억 원입니다. 화승코퍼레이션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69번지 76%이고 유보율은 622.43%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7.62이며 전일 대비해서 11.38-0.4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4.14이며 전일 대비해서 15.85 더하기 1.7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승 코퍼레이션의 2023년 7월 1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04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100원보다 6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10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